이렇게 수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있잖아요. 아까 뭐라 했죠? 영권, 영권. 점권, 네, 영권, 점권 네. 뭐 이렇게 말이 아. 말을 하거든요. 젊은 꼰대는?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회에 더 길게 있을 테니까 난 그 사람들이 더 싫어였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똑같은 거고 젊은 꼰대는 치료가 가능한 것 같아. 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꼰대는 치료가 불가능해.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꼰대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약간 많이 진행된 거죠. 특히나 여러분 나이대쯤에는 젊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시면 중3일 때는 중2에게 굉장히 어른인 척을 해요. 고3은 고2에게 그렇게 어른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꼰대일 거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니까 꼰대일 거야 라고 하지만 젊꼰들은 오히려 자기의 경험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시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갑질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직에서는 저렇게 참는 거구나. 원래 후배들은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율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꼰대가 많아지는 것도 어쩌면 그들 자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애견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감수성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여러분이 아까부터 계속 이 캐리어에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이 캐리어에 여러분의 그 꼰대력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야 이거? 아, 역시 책이야. 아, 책. 네. 자,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 뭐야? 자, 이게 뭐야? 책이요? 이게 왜 나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 저거 되게 다 읽었지. 저거 안 읽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엄석대. 엄석대요? 네. 저입니다. 뭐야? 세라가 너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반장 선거. 근데 저는 항상 밑에서 바라보다가 아 재밌겠다 해서 나갔는데 된 겁니다. 반장이 되었어. 반장 됐어요? 근데 그때 약간 떠들거나 그런 친구들 이렇게 이름을 적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젤리를 주는 겁니다. 주면서 야 지워줘. 어 알았어 하고 지워주니까 다음 날부터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걸 주머니로. 야 이거 뇌물 아닙니까 뇌물? 달콤함을 알고. 달콤함을 알고. 그거를 이용해 먹기 시작했죠. 와, 야, 이거 진짜.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얘기라고 하기엔 진짜. 너무 살짝 무섭네요. 내부자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갑질 감정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오. 합산을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나왔어. 7점. 자, 위쪽에 7점. 오. 그리고 밑에 쪽에. 16점 나왔습니다. 예예. 아. 예. 뭔가 애기니까 어렸을 때니까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어렸을 때 싹을 좀 뽑아야 된다. 그렇지. 네. 누군가한테 내 권력을 적어서 그 젠지를 받는 건 잘못된 거야. 정치하고 잘하시겠다. 네, 그렇죠. 본인한테도 정말 3점을 줬으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사과하세요. 안녕. 피지 깔아야 될 것 같아. 추석 때도 만났잖아 우리. 내가 미안하다. 만약에 화가 나면 맥주보다 달달한 거 사줄게. 봐주라. 이제 네. 내가 사주겠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미우쳐야 돼. 이제부터 안 하면 돼요. 예. 과연 기대가 되네. 뭐가 나오지? 저거는 이제 이거 되게 네 패드예요. 게임기. 네. 요 스틱 요거는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저입니다. 아, 옹이. 게임 할 때는 제가 좀 갑질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가 되고.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면 제 별명이 옹대장이에요. 옹대장.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너무 게임을 못하는 거죠. 제가 거기서 야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하냐.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질하면서 화를 냈던 거죠. 아, 많이 봤어. 먼저 죽었는데. 친구들이 거기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아, 근데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말하더라고. 너 솔직히 너 게임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너가 그렇게 말해서 서운했다. 그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점수 한번 들어봅시다. 아, 큰일 났다. 아. 자, 점수. 하나, 둘, 셋. 자, 2, 1, 2, 2, 1. 본인은 3점을 줬고. 야, 몇 점일까요? 자, 12점. 12점. 사과하세요, 영상 편집어. 네. 내가 게임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만 하고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모두가 웃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시를 하는 대장이 될게. 아, 그 지시를. 멋있어. 네. 지시를 하는 대장이 되겠다. 대장 계속 하겠다는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네. 저게 그거야? 야, 진짜 그냥 사람 얼굴이 안 돼. 이건 듣기 전에 없잖아요. 아니 수린이는 그냥 수린이 본인이 나오래. 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저는 오늘 사실 다 간증을 드렸는데요. 네. 그 친구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고. 네, 선생님한테도. 뭐 이제 항상 그냥 뭐 누구든. 근데 저는 상처를 준 거를 그냥 제외하고도 제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거 중수 아닙니까? 그게 전 천재고 제가 가고 제가 하고 있는 음악과 생각과 모든 건 맞아요. 내가 좀 안쓰러워서 묻는데 그게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 아까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저도 의형이랑 약간 비슷한 심리예요. 대장이잖아요 게임에서. 아 그렇죠. 저도 음악하는 친구들 무리에선 대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친구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 자, 요거 바로 걱정이 되는데 점수 한번 들어볼게요. 야, 바로 한번 들어보게. 하나, 둘, 셋! 3333. 123점. 뭐야, 저거? 123점 나왔고요. 예. 1점이었고. 5점에 되면 우리 수린이 1점 들었어요, 본인은?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3점을 잃어버리셨어요. 3점짜리 방송 잃어버리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제가 처음에 우리 수린이 형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무조건 3점이다. 진짜 알자. 갓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말이 저의 마음을 좀 흔들게 됐어요. 나는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같은 대장으로서. 대장끼리 뭉치는 거야, 이거. 더 무서운 거야, 이거.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 말에 상처받을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편지 남기세요. 안녕, 얘들아. 이수린이야. 되게 부끄럽고, 내가 오늘 느낀 점이 참 많은데, 그래서 너희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너희가 왔잖아. 너희가 나한테 배우러 왔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골랐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 난 잘못이 없어. 차이 처음이야. 자, 선생님 고백들을 좀 쭉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어쨌든 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프린 씨보다 더 중증인 사람들은 아예 이런 말 자체도 안 하거든요. 나 상처 준 적이 없어. 나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수린 씨도 약간 경증이긴 하지만 다들 회개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갑질을 지적을 하면은 갑분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런 무례한 말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실전 대처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무례한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면서 또는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같은 지적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이 친구가 저한테 지적을 해주면 아이, 내가 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인지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선배 되게 쓰레기 같아요 라고 말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다. 1초 뒤에 세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당했던 것 중에서 덜 감정이 상하는 게 어떤 거였을까? 이거는 저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한 번도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린 씨도 오늘 처음 내가 꼰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꼰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진단이 완료가 됐죠. 그냥. 아, 이 정도인가? 아, 이렇게 인정을. 이 정도구나, 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조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얼굴이 자유분방해. 저 사람 얼굴이 참 이타적이야.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는데요? 제3자가 들으면 좀 오해하겠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요? 제가 검색어 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한 말이 저 사람이 만약 듣는다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걸 건조하게 한번 찔러주는 거죠. 찔리죠, 찔리죠. 두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유 그 다리로 치마를 입어? 참 용기가 가상해. 아유 남자가 이 정도도 못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 지금 남자라서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짚어준 거죠. 아 혹시 저 사람이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거죠. 웃으면서 말까 진짜 무섭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웃어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저 사람이 뚱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번 물어봐주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니 그런 뜻까진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왜요? 라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말대꾸를 한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야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말대꾸라는 말이 좀 모순인 게 그럼 대꾸를 말로 하지 몸으로 하나요? 그렇지 뭐 왜요? 약간. 근데 사실 어른들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그거예요. 뭐 어디서 말대꾸야 그걸 하라 마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계속 말 대꾸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좋네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웃어주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본능적으로 앞니 두 개 보일 거 앞니 이렇게 위에 이 다 보여주고 16개 보여주고 아유 너무 웃겨 막 뭐 개그 학교 다니시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쁜 버릇이 들어요. 이게 내가 진짜 재밌구나. 내가 너무 웃긴 사람이네. 센스 있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런 농담을 좋아한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다. 좋아한다지야. 네, 한다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씩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항상 높은 사람이 오면 반사적으로 손뼉을 쳤다면 손뼉을 한번 쳐보지 말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언제나 본능적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다 보여주면서 웃었다면 이제 한번 윗니만 살짝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살짝 미소, 그 다음에 살짝 무표정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의 강도를 조금씩 낮춰보자는 거예요. 무례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저는 갑질을 듣거나 막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든 상황에 싸울 수는 없어요. 가끔 어떤 상황들은 이 상황을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더 좋겠다. 이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미를 많이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말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동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인신공격적인 말을 한다고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따위로 할 거야? 대가린 장식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또 어떤 것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쓰레기를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저 사람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사실은 제일 언제나 하고 싶어요. 언제나 저도 계속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이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무례한 일들을 당하죠.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당했는데 왜 너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 라고 자꾸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만 질문하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갑질인가? 이게 혹시 내가 이 정도는 얘네가 당해도 싸?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나? 라고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질문을 멈추는 순간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야. 내 주변에는 다 나에게 동조해주는 사람만 있어. 나는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에게 갑질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의심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세상의 진보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